아마도 친척 A씨가 김건희 씨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? 네. 집도 또 그 같은 건물에 있었고. 아~ 네. 대필은 대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같이 도와준다고는 얘기했었지. 네. 집에 와서 같이 했었으니까. 아, 그 건희 누나가 얘기한 거야? 네. 아, 건희 누나가 나 논문 쓰는데 도와준 친구라고. 네, 도와준다고, 같이 도와준다고. 네. 그 얘기는 했는데 뭐 정확하게 내가 그 둘이 같이 공부하는 건 안 맞지만 그냥 한번 만나? 두 번 만나? 근데 나랑 동갑인데 명신이하고 이제 반말을 하더라고. 아, 그 남자가 누나하고 동갑이야? 예. 아, 그러면 보자. 세 살 차이 연하하고 사귄 거네? 그치. 이렇게도 만나고 저렇게도 만났나 보지. 그래서 대단하다고 그랬지. 할 말이 없네. 아유, 저도 취재하면서 설마 했는데, 아, 논문 대필까지 취재할 거라서 생각 못 했는데요. 친척 A씨가 전화통화해서 우연하게 저한테 남자친구 얘기가 나왔고, 제가 집요하게 남자친구에 대해서 이제 파고들었죠. 사실은 뭐, 대필권으로 취재한 건 아닌데, 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. 아, 사실 이게 뭐, 계속 이런 의혹은 있었는데, 사실상 뭐, 이런 기자들, 탐사 기자들도 이 의심자를 찾기는 되게 어려웠었을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마 그게 취재가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필 의심자 네. 예, 어떻게 찾았는지 그 험난한 어려운 과정들을 내일 방송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. 자, 아, 앞으로 네. 뭐 김건희와 그 가족들에 대해서 어디서도 네. 듣도 보도 못한 내용들이 공개될 예정이에요. 네. 오늘 이 편을 포함해서 한 8편 정도 공개될 예정이고 방송 일정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 1시에 방송이 되니까 여러분들 시간 꼭 맞춰주셔서 그날 시청해 주십시오.